이런 거 보고 있을 때는 제가 멀티가 안 돼갖고 말하면서 안 봐줘요. 그래서 그냥 화면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제가 뭐, 예, 뭘 보는지. 내가 어른이면 아빠가 죽어? 니가 잘하면 아빠가 죽냐고? 응. 사람은 원래 다 죽어. 그말 그런 말하지 마. 나 아주 오래된. 니가 한 50살쯤 되면 아빠가 죽겠다. 니 몇 살이지? 예, 아버지가 기대 수명을 너무 짧게 잡으셨다. 기대 수명을 너무 짧게 잡으신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지니가 50이 되면 아빠는 몇 살이야? 아니, 요즘은 그 수명 자체도 좀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뭐, 100살까지 살진 않지만, 한 8, 90살 정도에 죽지 않나 보통? 농대? 어떻게 빨리 먹어? 그냥 그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뭐 나누는 그런 대화네. 여친이 롤하더니 입이 거칠어졌어. 그롤 대한애역인가 보다. 시간대가 시간대라 그런지 애미 강간당한 애들만 있네.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애미가 술집 창년이라서 학교 급식 공짜로 먹는 애들은 롤 계정 못 만들게 법으로 막아야 하는데, 현실에선 남 세금 빼먹고 게임에선 남 점수 빼먹고 인생이 그냥 기생충 같은 새끼들. 이런 애들 민식이 존에서 그냥 K5 바퀴로 대가리 압사시키는 거 합법으로 제정이야. 유독 패드립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그게 게임이랑 DC인사이드에 좀 많은 것 같아. DC랑 게임 채팅창에서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 요즘 진짜 서슴지 않게 보게 되는 게 고아라는 표현이야, 고아. 난 요즘 그걸 느껴. 고아라는 표현이 많아졌어. 그냥 DC에서 심심찮게 한다니까? 고아라는 드리블. 그러니까 누가 지진을 느꼈는데 16분 전에 지진을 느껴가지고 인간 지진계인가 하고 약간 글을 올렸는데 이게 성지가 된 거지. 근데 댓글에 보면은 야, 감각 뭐야? 감각 뭐임? 대단하다. 근데 와, 감각 뭐노? 고아임? 이러잖아. 이런 식으로라도 고아랑 감각이 좋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웃겨갖고 이제 올라왔겠지, 이게. 입에 베인 거겠지, 어떻게 보면은. 기습 고아. 근데 여자친구가 되게 지능캐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채팅을 신고해가지고 게임 정지는 당할 수 있겠으나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피해갔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특정성이 없잖아. 그지? 자기 혼자 그냥 신세한탄 하듯이 비하한 거라서, 이거는, 법의 테두리를 싹다 피해간 느낌이야. 혼잣말 하듯이. 이걸 법으로 고소를 하려면은 특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특정성이 없잖아. 그걸 피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능캐네. 어떻게 해야 신고를 안 먹고 상대방의 모욕감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그 터득을 한 거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라이엇한테 제재는 당해도 고소는 안 먹는다라는 거지. 잘했다는 건 아니야. 잘한 건 아니야. 진짜.
임창정 아저씨.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아, 임창정 AI. 왜 못 들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복귀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임창정 아저씨 코인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남현이, 아니 남현이랑 갔나? 근데 임창정 아저씨 잃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잃었던데? 마약 투약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단위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그렇다면 혹시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을 투약한 적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고 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오, 난 이제 접했어. 안 한 거야, 그러면은? 말투 몸짓에 대한 해명을 했어? 이거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뭐라 그랬냐? 마치 한 것마냥 기정사실화 시켜갖고 나도 얘기를 했었나 했나? 아니 고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며칠 전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다시 봐도 기괴한 행동들이라고 했네. 그거? 내가 일단 아니 그건 제가 뭐 어? 그 썸네일 제가 만든 거고 갑자기 반응 안 했어요. 그럼 발언 안 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예. 네. 그래 이거 이동할 때 몇 번이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비니 쓰고 있던 것도 벌써 저거 어이없는데 경찰 집이 부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명확한 증거 많이 있다 해놓고 집이 저러고 나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한 거라고 인정하고 기사 내보냄. 나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랬던 거지 나는? 이동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리고 보니까 저 뭐 그 마약? 그 뭐 이런 그 저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드래곤 뭐 마약했다고 그러던데. 지드래곤은 지금 마약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영상 올려놓은 거 보니까 막 몸을 베베 꼬고 이상한 틱
걸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뭐 영상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더라? 그 나는 지금 왜 이걸 보냐면 과거의 나를 분석하는 거임. 내가 뭐라 그랬는지. GD? 그 전문 용어로 그 뭐라고 하던데? 트위커 맞아, 트위커 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봤던 영상 그 기록 중에 있을 것 같은데. 혼자도 있어. 트위커 몸을 막 제대로 못 가누고 스트레칭 하는 척 하지만 막 그 이런 행동들. 실제로 이 공항에서 이 보디가드들이랑 같이 이동할 때, 아 좀 오늘 이슈 이거 시간은 아니지만 GD 이게 워낙 그 커갖고 공식 입장을 냈대요. 야, 나 되게 철저하게 중립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썸네일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저 썸네일은. 근데 이건 이제 랄프의 잘못인데 왜 그랬어? 예? 왜 그랬어? 안 했대잖아, 지드래곤이 랄프야. 했다고 한 게 그냥 행동이 기괴하다라고 적은 건데. 다시 봐도 기괴한 행동들. 네. 지드래곤 전문가들은 못 알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까? 아니면 이거에도 뭔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일까? 저 뭐 약을 했다 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약을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긁어 부스럽니다. 아 그냥 한 말이야. 어쨌건 뭐 일단 방송을 하는 주체인 내가 뭐 확실하게 했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궁금했어. 왜냐면 이제 지드래곤이 안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싶더라고 보는데. 내가 지금 보는데 안 했다 그러잖아. 저는 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안 한 거잖아 어찌됐건. 그리고 뭐 그런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아무튼 이 인터뷰 이후로는 지금 사람들이 저런 얘기는 쏙 들어갔네. 그치. 뭔가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한도전에서 예전에 김제동 아저씨가 했던 말이잖아. 뭔가를 했다라고 주장한 쪽에서 주장을 해야지 하지 않은 쪽은 뭔가 했다고 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가 있어야지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가 없어. 왜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굴까? 그치? 근데 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역시 사람은 자기 그 가치체계 신념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안 했다 그래도
난 네가 했다고 생각해 라고 해버리면은 그만인 거잖아. 그게 참 무서운 것 같다, 사람의 인식이랄까. 그래서 좀 나를 믿어주고 그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한테만 잘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인생이라는 게. 그치, 피해자한테 입증하라는 거잖아. 존나 억울하겠다. 연예인 걱정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많이 억울할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런 발상은 안 되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번다, 사랑을 많이 받는다, 또래나 일반적인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억까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것마저도 감수하라는 거는 존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유명세 내는, 내가 유명한 거에 대한, 유명세에 대한 어떤 세금 같은 거, 뭐 빈지노 노래 가사 그런 거 있잖아. 나를 존나 까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유명세나 내가 버는 돈에 대한 세금 같은 거다, 내가 욕을 먹는 거는 이유 없이. 근데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하느냐, 말이 안 되거든. 돈을 말기,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감수해야지, 감내해야지. 이거 진짜 피해자한테 그 피해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감수하고 감내해라만 하는 거밖에 안 돼. 고통받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같아, 나는. 내가 십선비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봐. 골 때리지 않아?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내가 욕을 먹는 게 얼마나 억울해. 그치? 단순히 유명하고 잘나가고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라고, 주목받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인정이야. 네. 뭔 소리야? 무슨 소리냐? 쓰레기 뚜껑 떨어지는 소리.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쩐다 이 사람. 만 원에 100km를 가버린다고? 개꿀팁이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만 원으로 100km를 가는 생활의 달인에 나온 진짜 연비왕. 성함은 안 나오시는데 연비왕이신데 이분이 진짜 연비왕이야. 공식 환경부에서 인증한 연비왕 대회에서 연비왕을 먹었어. 정명신, 연비왕 정명신. 미쳤다. 엔진룸에다가 이불 같은 걸 놔둬가지고 엔진을 더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거네. 덥고 안 덥고 차이 굉장히 큰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도 살짝만 당긴다고. 끝까지 안 당기고.
기름이 급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름이 콸콸콸 쏟아질 때 이렇게 막 거품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기름이 100%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그 주장인 거야. 되게 똑똑한데? 어. 우리 맥주 따를 때도, 어? 콸콸콸콸 따르면은 거품이 많이 생기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지금. 살살 넣고 천천히 넣는다는 거야. 77km에서 속도 바늘이 움직이지 않죠? 딱 고정시켜놨어요. 과속 방지턱에서는 기어를 N단에다 놓고 부드럽게 넘어간다. 와... 개꿀팁 미쳤다. 모기약을 뿌려 청소를 하면 머플러에서 엄청난 찌꺼기가 나온다. 차 관리도 하네. 왁스를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범퍼 모서리 부분을 중점 공기저항 설마 에어로다이나믹? 근데 이건 좀 광기 같은데? 나 이건 좀 광기라고 생각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아니 어떻게 아니 약간 이거 그거야. 어 공기저항 때문에 빡 머리를 이제 미는 거랑 같은 거야. 어 공기저항 때문에 달리기 빨라지려고 머리 미는 거랑 같은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아 이렇게 살면 좀 재밌을 것 같아. 인생이 어 좀 또 다른 관점? 인생이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 자기 기록을 계속 스스로 깨는 거지. 자기만의 챌린지를 하는 거, 자기와의 싸움이야 이거는. 오르막 지점에 올랐을 때 기어를 중립, 엑셀에서 발을 뗀다. 아, 거의 다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이거? 아, 그러니까 오르막이 두 번 있다고 치면은 한 번 오르막하고 여기서 살짝 평지 나올 때 그때 그냥 N단 놓고 엑셀에서 발을 떼가지고 그 쭉 가는 그 힘으로 어 브레이크도 안 밟고 정지선까지 정확하게 쓰는 그 감각도 있네. N단 놓고 그 탄력으로 딱 정지하고 타이어에다가 돌까지 박아 놓는다고? 와 이거 좀 광기인데 진짜? 그 타이어의 그 홈 부분에 어 돌을 박아 놓는다. 마찰력도 생겨 돌이 무게도 있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진다. 아 이걸 뺀다고. 어 아, 아, 반대로 오히려 여기 붙어 있는 걸 뺀대. 돌 같은 거를. 그 정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아껴 성과가 있었냐? 아파트 62평 샀어요. 끝난 거야, 그러면. 어, 이 아저씨가 그 돈을 버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산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런 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온전히 아파트를 사는데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꼭 이렇게 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근데 이거 가지고 좀 자기 생각을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하면 안 돼. 이건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자기만의 방식의 이 삶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 주냐? 아니잖아. 어 피곤하게 사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어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 그 근데 그건 그런 그건 그렇지. 정속 주행으로 만약에 이 아저씨가 1차선으로 계속 정속 주행을 했다. 그러면 진짜 욕 나오지. 어. 류준열, 혜리, 공개연애 7년 만에 결별. 와,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데? 이혼이라고 이게? 이게 왜 이혼임? 와, 혜리가 공개연애 두 번 했지? 예전에 H.O.T. 토니안 아저씨랑 그 다음에 류준열이랑 확실히 공개연애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어. 사실상 여자한테 피해가 제일 많이 가, 공개연애는. 맞지? 우리가 뭐 남녀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크게 이제는 시대가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받는다 뭐 여성 우월 시대다 약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데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 어 여자들이 좀 더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정서상 둘이 똑같은 시간을 사귀고 헤어졌는데 여자한테만 좀 그게 좀 심한 이유가 뭘까? 누가 꼬리표일까? 난 혜리한테 더 꼬리표라고 생각하는데 어 사귀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맞지? 네. 댓글 열어놨으면 꼬라지 말도 아니었을 텐데 별 보고 싶지 않다 댓글이 예. VPN 댓글 가능하면 야무지게 글 쓰는데 봐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을 거란 말이지 예. 여자한테 안 좋은 거야 그것도 장시간 동안 연애한 거에 헤어지는 게 알려지는 거는 둘이 사귄 기간이 안 알려질래 안 알려질 수가 없는 그런 거긴 한데 뭐 왜 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그렇다 어. 또 이렇게 되면 또 뭔가 류준열이 나쁜 사람 되는 거 같은 영상으로 흘러갈 것 같기도 해 뭔가 여초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려나? 어.
둘이 그냥 잘 만나고 잘 헤어졌으면 그냥 그걸로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저마다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왜 헤어졌는지는 절대 얘기가 안 나오겠지. 둘 다 그래도 좀 약간 센스 있는 사람들이잖아. 뭐야 개콘 핑크톤이야. 안녕. 그럼 이번엔 나의 소개를 들려줄게. 들어보자. 난 이 팀에서 무게중심을 맡고 있는 덩어리야. 와, 빨리 하고 싶다. 너네 고기 부위 중에서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 아닌데. 다 맛있어. 아니 일부러 시니컬한 느낌으로 이악물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모두를 위한 웃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건강한 웃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그게 있잖아. 기준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걸 이 개그가 재미가 없다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게 재미가 없고 이거 무표정으로 안 웃긴데? 안 웃긴데? 하면서 뭐 안 웃긴 사람도 있고 웃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근데 진짜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 뭔가 자기가 개그를 하는 입장인데 개그를 하는 입장에서 막 우참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나 그거 거기서 뭔가 나는 몰입도가 항상 깨지더라. 하다가 웃는 거. 난 거기서 뭔가 몰입도가 깨졌음. 이건 근데 옛날 때 옛날에도 그랬어. 그 뭔가 나는 갈갈이 그 뭐였지? 맞박이? 아 맞박이 말고 그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박준영 아저씨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난 그거 별로 안 느꼈었거든. 난 별로. 그러니까 개그를 하는 사람은 그냥 온전히 그 연기에만 몰입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 개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참하는 거는 난 진짜 그게 1도 몰입이 안 되더라고. 인기 많았던 건 알아. 근데 난 사실 그게 뭐 박준영 아저씨 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랑의 가족. 사랑의 가족인가 그거. 그 정종철 아저씨랑 오지연 아저씨. 네. 그 둘이 캐리한 거지. 그러니까 박준영 아저씨가 그걸 그 코너를 하면서 뭔가 우참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난 그게 좀 뭔가 억텐 같았다라는 얘기지. 그것뿐만 아니라 개그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 막 스스로 못 참아갖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거 방금 봤던 이런 거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지. 몰입이 깨진다고. 뭐야 이건?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태어나면 운다고 하던데 아빠도 저희가 태어났을 때 울었나요? 이 아빠는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주 펑펑 울었다. 아빠 저 순수 우참인 것 같다. 근데 저게 약간 순수 우참인 것 같네. 핑크톤이야. 안녕. 그럼 이번엔 나의 소개를 들려줄게. 들어보자.
근데 이제 시작인데 부담도 심했을 거 아니야. 개그 콘서트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개콘이 다시 이제 방영하는 게 뭔가 대단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개그맨들의 그 설꽃? 그게 좀 필요했다는 거지. 코빅도 사라지는 마당에. 물론 안 보겠지만 이것만 보자. 끝낼라 그랬는데 박서준 이건 좀 궁금하네. 더 마블스 이번에 개봉했는데. 다시 로다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로다주를 관짝에서 예토 재생 시키고 복귀 시키려면 결국은 그 떡밥이잖아. 다중 그 우주 그 멀티버스에서 데리고 오는 것. 그거 말고는 이제 답이 없는데 이제 이 노장들을 그냥 보내주는 게 나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해. 그 일기 멤버들이라고 해야 되나? 토르, 뭐 캡틴 아메리칸, 블랙이도, 호크아이. 근데 사실 로다주는 이거 거절을 안 할 수가 없는 정도의 더 큰 출연료를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그런 출연료를 줬으니까 아마 승낙하지 않았을까? 로다주 대박이지. 마블 나가고 나서 이제 몸값 엄청 불리고 인지도 엄청 쌓은 다음에 뭐 독립 영화 같은 거 그런 저예산 영화에도 이제 연기 욕심 내비추려고 찍은 것도 있고 실제로 그냥 연기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뭐야 놀란 감독 그 오펜하이머 나왔잖아. 진짜 완전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거지. 작품성 있는 그런 영화에도 나오고. 배우로서는 이제 커리어 하이 다 찍었다고 봐야지. 그러면 다시 이제 어벤져스에 등장을 해도 될 텐데 마블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그만큼 있지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로다주가 나오면은 극장으로 발길을 돌릴 사람들이 꽤나 있겠지. 난 로다주 아이언맨도 좋았지만 셜록 홈즈 진짜 재밌었거든. 셜록 홈즈 3부작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재밌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로다주랑 주드로랑 나와.
존나 재밌음. 아, 2까지밖에 안 나왔나? 아무튼 어 이렇게 오슈 같지 않은 오슈를 했네요. 시간 개빨리 가네. 5시 미친 거 아니야? 5시야 씨발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거. 어 야 도대체 어떻게 5시냐? 미쳤다. 나 이거 3시간 했냐? 그 가난하면 애 낳지 뭐 그거랑 합치면은 거의 3시간 한 거 같은데. 거의 3시간. 미쳤다. 거의 3시간 했네.